작가님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홍금나입니다. 리포터 분이셨네요.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가장 사랑하는 딸의 전시회인데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어머나, 딸의 전시회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의 전시를 소개하는 리포터가 되신 거네요. 너무, 너무 의미 있네요. 멋지다, 진짜. 아니, 보통 이렇게 자녀가 일하는 공간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어디죠? 어? 아, 지금 이분만 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번에 전시하는 김현정 작가가 여기서 일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현정 씨는 완벽을 또 추구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렇게 DM 이제 테이핑 붙이고 DM 넣고 이런 거를 워낙 잘해서 그 작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 씨가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 칭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현정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현정이는 저한테는 천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네. 밖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 어머니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어머니보다는 이제 도민 리포터로 이 딸 현정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5살, 6살 때도 그냥 현정이 할아버지가 얘는 늦둥이다. 사촌 형도 항상 늦게 튀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얘는 늦둥이라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 듣고 5살 때까지는 안심을 했어요. 근데 6살 때 병원을 가보니까 자폐라고 진단을 받아서 거짓말일 거야. 무슨 뭐 자폐가 뭐야. 이거는 오진일 거야. 그래서 하면서 저는 안 믿었어요. 얘는 이러다가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엄마 나 장난했어. 엄마 놀랬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냥 정상적인 비장애인과 같은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매일 든 거죠. 그러게요. 처음에는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 같고 이게 우리 딸의 이야기처럼 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성장한 딸을 보는 느낌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김현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정은요,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제 딸입니다. 제가 우리 현정이를 볼 때 항상 반갑게 맞이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현정아, 현정아, 우리 현정아. 엄마는 현정이를 사랑해요. 현정아, 현정아, 예쁜 현정아. 엄마의 딸에 대한 마음을 정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현정 씨가. 현정이 어릴 때에 제가 아이들 셋만 데리고 캐나다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술만 그리면 얘가 비행기에서 지루하지 않고 4-5시간이라도 쉬라고 해도 그냥 그것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가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건가? 이제 서서히 하면서 5학년 때부터는 좀 정기적으로 이제 미술을 이제 그리도록 하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개인 전시회를 했죠. 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어린 나이부터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이 미술에 대한 이게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림들이 정말 다 너무 예뻐요. 와, 네 번의 전시. 그러면 현정아, 현정이 멋있게 전시하는 우리 전시장으로 한번 가볼까? 가볼까요?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았어요. 신난다. 야, 다섯 번째 전시회군요.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여기 전시회 제목이야. 그래서 전시회 제목에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 나의 살던 고향은 요구인 제주 글도 있고 말도 있고 꽃들도 있어요. 와, 잘했어요.
장사까지 이렇게 센스 있게. 우리 어느 오름에 갔을 때 억새 있었지? 햇별 오름. 맞아, 새별 오름이야. 새별 오름에 엄마랑 오빠랑 현정이랑 가서 이게 막 사진 찍고 했었지. 맞아. 저기 돌담은 말들 두 마리가 있어. 저거는 누구하고 누굴까? 돌담 말? 어, 말이 두 개가 있네. 그럼 누구하고 누구지? 언니 말, 엄마 말. 아, 언니 말, 엄마 말이야. 현정이 말은 어느 걸까? 말 위에. 아, 오빠 말은 어느 걸까? 언니 말 위에. 아, 그건 엄마 말도 되고 언니 말도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림들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네. 돼지말과 돌담을 이렇게 섞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자, 현정아, 이거 뭐야? 귤 많이 갖고 왔어요. 아, 어디서 갖고 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13개 갖고 왔어. 와, 13개씩이나 갖고 왔어? 이거 누가 줄 거야? 귤 엄마가 주는 거야. 엄마가 주는 거야, 맞아. 이거는 뭐야? 파랑 다 초록초록하다. 어, 이거 뭐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12개 귤 그렸었죠? 어, 이거는 초록 색깔이니까 익은 귤일까, 익지 않은 귤일까? 청귤. 맞아, 아~ 청귤이야. 오, 현정이 감탄해, 파이팅, 파이팅. 이야, 잘한다. 야, 아, 멋있어. 먹은 짓으로. 네, 아, 저기 뭔가 있어요. 그러네요. 청귤이었군요. 저도 센 줄 알았는데. 아, 정말 센스가 있네요. 현정이가 옛날에 양말을 항상 신었었어. 잠잘 때도 여름에도 샤워 막 해서 발도 안 닦고 양말만 막 신었던 거 그때 어릴 때 생각했던 거. 맞아. 현정이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해? 그림 그릴 때가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어. 현정이는 어떤 그림 그릴 때가 가장 좋았어? 캄보디아 티셔츠 그렸어요. 어, 캄보디아 재미있어요. 아, 정말 좋은 취지에 던지네요. 학생들에게 나중에 이제 기부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전시회 현정이는 준비하면서 누구한테 가장 고마웠어? 이게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웠을까? 아, 전시회 티셔츠 돈 뺏고. 아, 그런 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고마웠어? 고마웠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구나. 현정아, 현정이가 내 딸이라서 정말 너무 고마워. 그리고 감사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혼자 부딪혀보고, 그리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화나지 말고. 아, 누구나 다 이렇게 좌절도 하면서 어려움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았으면 좋겠어. 현정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나는 내가 반짝이는 보석보다 그저 바닷가에 동글동글 윤이 나는 반듯한 돌이 된다면. 이번 김현정 개인 전시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정아, 우리 인사하자. 여러분 많이 와서 구경해 주세요. 구경해 주세요.